오씨가 3일 국민의힘 지도부 및 지역 의원들과 함께 내년도의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총력 대응을 위한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만희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지도부와 추경호 대구시당 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며 대구시에서는 권영진 시장을 비롯해 행정과 경제부시장, 실장, 국장, 본부장 등 간부들이 참석해 2022년 주요 국비사업 및 시정 현안 보고, 예산 정책 협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혁신인재 및 미래산업 육성 분야, 지자체에 대한 협력 기반 지역 혁신사업, 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지역경제역동성 회복 분야의 산업단지 대개조, 대구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사업 등입니다. 이어 대구와 경부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민간공항건설 특별법 제정 및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 지난 6월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낙동강 수계 대구 취수원 다변화 추진, 현재 행정안전부의 관할구역 변경 건의 등 군위구의 대구광역시 편입 추진, 서대구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서대구역 SRT 고속철도의 정차 등 4건의 현안도 건의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 편성 예산안에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114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